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고 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저자도 자신이 당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자, 기도할게 라는 말이 의뢰하는 말처럼 느껴지거나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지요.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슬픔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저자의 탄원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도 깊은 구덩이에 저자가 들어가게 된 걸까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의 경우 예레미야 38장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다가 원수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처럼 남유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애가의 저자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주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우리 또한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어려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만 같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요엘 2장 32절 상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려움과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56절에서 저자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56절을 통해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저자는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간증합니다.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는 저자의 간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요.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또 이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58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주께서 자신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속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훨씬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부타 리베를 그대로 해석하면 소송을 소송하다 또는 논쟁을 논쟁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변해 주셔서 논쟁과 소송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속량을 뜻하는 히브리어 가알은 구원과 복수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원수들에 대한 복수도 해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자는 주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은혜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제는 백성이 당한 고통과 핍박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라고요. 저자는 이번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지어 심판당한 백성들을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바벨론에 대한 복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자는 60절에서 63절에서 원수들이 자신을 향해 보복과 비방을 일삼고 온종일 모해하며 앉으나 서나 조롱하며 노래한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셨사오니 이를 주목하여 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간과하지 마시고 일하여 주시라고 탄원한 것입니다. 64절에 이르러 저자는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이 65절과 66절에 세세히 묘사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길 바라는 건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셔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65절에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당신께서 그들에게 보자기로 덮인 마음을 주시고가 됩니다. 여기서 덮인 마음은 하나님께 닫힌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주로 번역된 타알라는 구약 중 이곳에만 쓰인 단어인데 저주보다는 완고함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65절은 당신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께서 고집스러움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과 유다 백성을 고통에 빠뜨린 이방인들을 단순히 저주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저자가 저주를 내려달라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원수를 향한 과격한 저주의 표현들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더욱이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속량이 구원과 복수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걸 생각할 때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원수를 갚는 일은 분리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물리쳐야 죄의 수렁에서 백성을 구할 수 있으니 저자가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저자는 원수들이 퇴각하는 게 끝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는 주께서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기 위해 그들을 뒤쫓으시고 원수들이 자신과 유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파괴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와 유다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파괴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저자의 기도는 거칠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본문 속 저자처럼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 저자와 같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분노와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실상은 자기 사정을 진심으로 알아줄 사람, 곧 가족이나 친구를 찾습니다. 그 대상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준다 해도 나와 나의 상황을 온전히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깊은 구덩이 속에 꽉 막힌 현실 가운데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그의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가까이에서 감찰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드리는 나의 기도와 간구를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제는 온갖 아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어려움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은 상황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